ABC 와켓 프로젝트를 우리 팀 주피터 내부에서는 이미 다이 공지가 되었습니다만은 일반에게도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ABC는 요거는 트레이드 마크로 지금 상표권을 다 등록을 한게 아니라 출원을 됐어요. 갭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어토노머스 뱅크의 약자입니다. 글로벌 어토노머스 뱅크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갭. 이런 상표를 쓸 겁니다. 그리고 ABC는 Asset-Backed Cryptocurrency라고 해서 제가 만든 용어니까 또 제가 상표권 신청을 했어요. 특허청에.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며칠 지체가 됐습니다만 약자로는 ABC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의미는 자산담보부 암호화폐가 되겠죠. ABC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발행할 표준화폐. 표준화폐는 코인이 아니에요. 화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ABC 얘는 Asset-Backed Cryptocurrency. 한국말로 하면은 자산담보부 암호화폐. 자산담보부 암호화폐. 그리고 요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인과 다릅니다. 이건 화폐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은 화폐이고 코인은 화폐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이나 이스리움, 이더리움 이런 걸 암호화폐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화폐가 아닌 것을 화폐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리고 갭은 글로벌 어토노머스 뱅크의 약자예요. 글로벌 어토노머스 뱅크. 요것을 이제 코딩을 쭉 진행을 해 나가서 여기서 발행하는 그러니까 ABC입니다. ABC Asset-Backed Cryptocurrency는 요거는 종류가 두 가지를 할 겁니다. 표준화폐의 타입 1형, 타입 A, 타입 A와 그리고 타입 B 두 가지 형태로 만들 설계를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는 이제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쭉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다 상표권 다 등록을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타입 A 표준화폐 타입 A는 달러 기호에 플러스 하나가 붙고 타입 B 두 번째 타입은 달러 표시가 두개 붙어 있어요. 요건 타입 B입니다. 타입 A와 타입 B 두 가지를 구성을 해서 자, 지금 계획상으로는 7월 말까지는 시연 가능한 수준으로 코딩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는 것이 목표. 이거 뭐저 혼자 할수 있는 건 아니고 팀 GP도 여러분들이 같이 서로 힘을 합쳐야지 가능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예요. 그래서 8월 초에 우리가 발행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표준화폐를 지금 2,100만 주라고 해야 되나요? 2,100만 중에서 2,100만 왜 2,100만인지는 주식이라고 해야 되겠네. 주 중에 일부라고 하면 0.01% 정도를 청약 또는 판매 장외 판매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렇게 하는 거는 정권 관련법입니다. 관련법을 검토한 뒤에 일단 장외 판매를 예정합니다. 어쨌거나 한국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고 그리고 3개월 단위로 요것들을 일부씩 계속 청약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8월 달 한번 하고 5 다음번에는 11월이죠. 11월 초에 역시 또 0.06% 정도를 판매하려고 해요. 판매하고 그리고 또 3개월 뒤인 내년 2월 초와 그리고 5월 초죠. 5월 초 각기 해서 0.01에서 맥시멈 1%까지 아마까지 장외 판매를 일단 계획하고 있어요. 계획. 그러니까 법적인 정권 관련법을
이걸 검토한 뒤에 여기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이걸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죠? 금융 관련 거는 좀 민감한 이슈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변호사들의 법적인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렇습니다. 목표는 내년 5월이죠. 5월에는 상용 수준부터 상용 서비스, 상용 서비스를 금융 서비스가 될 텐데 금융, 은행 등의 금융 서비스가 되겠죠. 은행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런데 요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은행 관련법에 의한 은행을 설립을 해야 되겠죠.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요거 과정 자체가 요 2100만 주로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 독립적인 은행을 설립할지 그죠? 6-1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가 독립적인 인터넷 뱅크를 설립하고 설립하기 위한 어떤 주식 공모 IPO가 되겠죠? IPO를 할지 또는 기존의 인터넷 뱅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 인터넷 뱅크와 또는 합작을 할지 여부는 지금 당장 결정할 수는 없는 거고 코딩을 진행되는 것을 봐서 올해 말까지 코딩 결과물이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를 결정할 겁니다. 올해 말까지 코딩 결과물을 보고 결정.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이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뭐예요? 이 2100만 주 중에서 2100만 주 중 1% 미만이죠. 1% 미만 아마 0.1% 미만 혹은 1% 미만 미만을 사전 판매라고 해야 되나요? 사전 판매 혹은 장외 판매라고 해야 되나요? 장외 또는 장외 판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어떤지를 살펴봐야 되겠어요. 살펴보고 법적인 검토 후에 장외 판매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걸 발행 할증 발행이죠. 발행 프리미엄 이걸 뭐라고 하나요? 할증 발행이라고 하나요? 할증 발행 해서 그 할증 부분 통해서 교육법인 오픈에시 캠퍼스죠, 그죠? 오픈에시 캠퍼스의 어떤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에시 캠퍼스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과정을 계속 녹화를 해 나갈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무인은행 코딩 화폐와 은행 모듈 코딩이죠. 은행 모듈 코딩 하고 코딩 과정을 녹화하고 녹화해서 이것을 오픈에시 캠퍼스의 교육 콘텐츠로 제공하고 그리고 오픈에시 캠퍼스가 각급 학교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잖아요. 초중고 및 대학의 코딩 교육 콘텐츠로 활용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향은 표준화폐와 글로벌 어토노머스 뱅크 그 자체는 금융 프로젝트죠, 그죠? 금융 프로젝트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이 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일종의 부산물로서 사이드 이펙트죠. 코딩에서 말하는 사이드 이펙트로서 구성되어지는 어떤 코딩 코드 결과물과 그리고 코딩 과정을 설명한 강의로서 바로 또 오픈에시 캠퍼스의 교육 콘텐츠로 활용을 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따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육법인은 비영리, 오픈에시 캠퍼스는 비영리 법인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갭이죠. 갭은 영리 법인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2100만 주겠어요 이게? 비트코인이 앞으로 발행될 양까지 다 합치면은 2100만 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표준화폐와 과연
비트코인이 서로 경쟁을 하면 어떨지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이 ABC 와 캡은 ABC and 캡이죠, 그죠? 이건 기존의 코인과 기존의 금융 시스템 인프라죠. 인프라를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오토노머스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거예요. 이게 목표입니다. 비단 뭐 비트코인과 이스리움 같은 암호화폐만을 대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ABC가 기존의 코인을 대체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ABC는 기존의 코인을 대체하는 것이고 그리고 갭은 기존의 금융 인프라를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의 오토노머 시스템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코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이걸 완성할지 저는 완성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사람이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완벽한 결과가 나올 거란 보장은 없죠.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뭐가 확실하냐 하니까 우리의 승패를 떠나 그죠? 우리가 지나갈 발자국이죠. 발자국은 뒷사람들 우리 뒤에 올 사람들이죠. 우리 뒤에 올 사람들 지금의 10대 뭐 20대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이드라인이 될 것. 요건 확실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 프로그래머들 어떤 그런 분들에게 어떤 하나의 뚜렷한 지침, 가이드라인, 나침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확실하죠.